일제시대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1호 상장사 경방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를 못하고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에 맨 처음 가입한 1호 가입사 전남방직, 오늘날 전방이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협의에 참가한 경총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호 가입기업인 전방. 전방 조기옥 회장은 경총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사용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경총한테 배신당한 기준이 수십 년간을 누가 저것을 우리가 다 유임을 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다 해왔어. 어떻게 그걸 우리들을 받아들이라고 해. 전방은 최저임금 인상의 대표적인 피해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인건비만 약 200억 원으로 매출의 10%를 넘습니다. 대기업들은 돈 쌓아놓고 있으니까 괜찮겠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제조업체는 좀 힘들어요. 전방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누적 적자가 300억이 넘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국공신전방의 탈퇴 선언은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재계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대기업인데 최저임금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걱정을 하시죠. 국내 1호 상장사 경방공장의 베트남 이전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